안녕하세요. 역사 연구하는 무쿨입니다. 요사 지리지 동경도는 그 서두에서 동경도 지역과 동경 요양부의 연역 및 지리 정보를 서술하는 데에 많은 문장을 할애하였습니다. 행정적으로 동경도에 소속된 부는 동경을 중심하여서 남부에 해당하는 요양부와 용주를 중심하여서 북부에 해당하는 황룡부 두 곳이며, 군사 지휘 체계 역시 고려를 담당하는 요양로와 여진을 중심하여서 동북 제부족을 담당하는 장춘루로서 크게 두 곳이었습니다. 요사 지리지 동경도는 동경 요양부의 네 방위에 각각 존재하는 지명 네 곳을 특정하고 있는데, 사극이라는 명칭은 본 연구자가 서술의 편의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붙인 것입니다. 요사 지리지 동경도는 황룡부의 사극은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동경 요양부의 사극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해당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경에서 동쪽으로 북오로우급까지 400리, 남쪽으로 해변의 철산까지 860리, 서쪽으로 망평현 해구까지 360리, 북쪽으로 음루현 범하까지 270리이다. 동, 서, 남,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고려는 거란 동경도의 동쪽에 연접해 있었으므로 요사지리지의 이 기술을 분석하여서 동경 요양부의 영역을 파악하면 고려 전기 영역의 서한계를 판단할 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영역 고찰에 있어서 모호성을 한꺼풀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사 지리지의 해당 기술은 동, 남, 서, 북의 순서를 취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대상의 중요도와 고찰의 편의성에 따라서 남, 서, 북, 동의 차례를 취하였습니다.